선한 대낮 인천의 한 마트에서도 또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붙잡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한 40대 남성이 예. 거리를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그 사람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바로 흉기였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3시쯤인데요. 인천의 한 거리에서 찍힌 영상을 좀 보시면 영상이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한 남성이 뛰어다니는데 손에 블러처리가 되어 있죠. 저게 예. 흉기입니다. 오. 이 남성이 한 곳은 한 마트입니다. 예. 흉기를 들고 와서는 마트 계산대에 있는 직원한테 사장 나와라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요. 예. 당시 마트 안에는 직원과 손님 포함해서 10여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무사히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남성은 마트에서 나와서 골목길로 나가서는 10분 동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흉기를 들고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놀라서 도망가는 좀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인명피해가 없어 정말 다행이었는데요. 이 현장에 있었던 이 목격자들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라고 왜요? 왜? 하고 있고 너 죽을래? 왼손을 이걸 하고 있었고 자, 그런데 이 대낮 흉기 난동의 이유가 정말 이 과일 때문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마트에서 예. 사장 나와라고 소리 치르고 흉기를 예. 휘두르니까 있는데요. 예. 과일 때문이었는데 과일이 뭐냐? 예. 사과. 영어로 애플입니다. 예. 애플을 며칠 전에 마트에 샀어요. 예. 샀는데 사과가 상한 거예요. 본인 생각 본인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렸던 건데요. 예. 근데 실제로 사과가 썩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상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당장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입에서는 바로 왔어야 되는데 예. 며칠 후에 와서 이런 사장 나오라며 난동을 부렸던 것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대체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건지 이 제품에 만약에 이상이 있었으면 아니 뭐 사과 상태가 이러이러하니까 뭐 바꿔주세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사실 실제 마트에서 상한 과일을 판매했다라는 정황도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요. 예. 만에 하나 정말 상한 과일을 샀다라고 한다면 교환을 요청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에 이 남성이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요. 예. 일단 술을 먹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산 사과가 떠올랐고 화가 나서 사과를 받으려고 마트로 뛰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 남성이 흉기를 들고 마트로 가면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서 마트 사장을 죽이러 가겠다 이런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죽이러 간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신고까지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트 사장을 죽이겠다라고 직접 신고까지 했는데 근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는 마트에 사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범인은 마트 사장이 없으니까 직원에게 사장을 이제 오라고 해라, 사장을 불러라라고 하면서 위협을 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남성은 이후에 지금 현장을 이탈을 했고 그 이후에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범행 2시간 만에 인근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포하고 나서 경찰이 확인 해본 결과 이 남성은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 그런 전력이 있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되었고요. 예. 심지어는 올해 허위신고한 건수만 계산을 했을 때 50건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 어제는 지방에서 또 하루 자고 나면 또 수도권에서 정말 하루가 멀다고 이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는 판국인데요. 자, 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코로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저는 아주 밀접히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간 동안 비대면 사회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사회화되는 과정들이 결핍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참고 있다가 이제 대면 사회가 되면 일시적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다 이제 수면 위로 다 떠오를 거다 이런 예견들은 다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코로나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 억눌렸던 이 범죄 심리가 이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심리가 폭발했다고 보고는 있는데 예. 실제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라든가 또 경북 영천에서 난 사건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행동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신림동 사건이나 서현동 사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좀 사람들이 억눌렸던 것을 나올 수는 있지만 예. 코로나 전에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로 해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심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올리게 되면은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경찰에서는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게 되면은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고 예. 처벌도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흉기난동 이유를 보면요, 정말 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